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역사관은 한국 현대사의 여정을 파노라마로 조명합니다. 전시는 백성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근대적인 국가 만들기를 모색한 시기에서 출발하여 국민국가의 새로운 경계를 질문하게 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탐색합니다. 세계사의 경량 속 한국인들은 어떤 나라와 어떤 삶을 꿈꾸며 살아왔을까요? 자유, 평등, 독립을 꿈꾸며. 1879년부터 1945년까지는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좌절,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대한 저항,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교육의 경험으로 변화해가는 사람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현대의 기술을 이용하여 관람객이 QR코드를 사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해설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과 현대 기술을 접목하여 관람객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는데요. 터치형 스크린과 빔 프로젝트를 접목한 정보 전달 방식을 접하고 전시물을 눈으로만 보며 글을 읽던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역사 속 이야기를 단지 텍스트로 적는 것이 아니라 짤막한 영상에 적절한 그래픽을 첨가하여 보다 몰입하여 역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일제강점기 당시 국민들이 벽에 적은 글귀들인데요. 개인으로서 맞서기 쉽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당시 벽에 선동글귀를 적고 그것을 국민들끼리 공유함으로 일제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평화, 민주, 번영을 향하여. 전시장 곳곳에 비치된 터치형 스크린을 통하여 관람객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디지털 아카이브 터치스크린은 당시 신문사에 실렸던 웹툰이 저장되어 있었는데요. 수천 장의 신문에 실렸던 자료를 한 화면에 담아 손가락 하나로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새삼 감격스러웠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원하는 이야기를 셀렉하고 비치된 수화기 모양의 스피커를 귀에 대면 당시 상황을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들리는 오디오를 듣고 있으니 화면 속 인물과 통화를 하고 있는 듯한 몰입감이 들었습니다. 나 대한민국 세계.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접할 수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는 전시였습니다. 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지니 이렇게나 멋진 작품들이 탄생하네요.